그러면은 뭐 국가에서 뭐 이것을 화폐로 인정하나 어쩌냐 뭐 이런 말들 하는데요. 거기 화폐라는 말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비트코인에다가. 그냥 가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가치만. 왜? 내가 에어팟을 이거 중고 상태에 팔면 돈 주잖아요. 돈 벌 수 있어. 이것뿐만은 아니야. 내가 이걸로 다른 걸로 교환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자체가 화폐라고 보면 돼. 왜? 이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화폐가 별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가치를 느끼면은 그거는 가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교환할 수 있는 거지. 비트코인은 그런데다가 실물도 없어. 100비트든 1비트든 부피가 똑같아. 부피가 제로니까. 단순히 컴퓨터 코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산이 된 거야. 내가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어. 그 누구도 몰라. 가족도 몰라. 그러니까 완벽한 프라이빗 자산인 거예요. 이런 경제적 자유를 즉시로 득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매력을 안 느낄까요?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요. 돈이 많아서 경제적으로부터 내가 궁핍함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런 것 그런 거지만요.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요. 이 금융 마피아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게 진정한 경제적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암만 많아도요. 국가에서 그거 출금 금지라든지 뭐 신용 문제라든지 이런 거 걸고 넘어지고 세금 뭐 부자세 이러면서 막 뜯어가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거지 되는 거 한순간이야. 뱅크런이 달리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 먼 나라 같이 보이지만요. 유럽의 그 선진국도 생긴 일이에요. 한국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누가 상담해요. 그런 사회적인 불안감 때문에 새마을금고 뭐 뱅크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안감을 1g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산이 나와 있다고. 유일하게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절실한 우리가 생존 위협을 겪고 있기 때문에요. 비트코인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미국, 중국, 심지어는 북한까지. 북한이 왜 비트코인을 그렇게 많이 사는 말이에요? 자기들 돈 가치가 없거든.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해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북한이 많이 갖고 있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월드 화폐잖아. 월드 자산이잖아. 북한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비트코인 사가지고 있으면 공급이 더 줄기 때문에 그냥 가치가 올라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필요한 나라들에서 눈치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 자산 가치가 폭등한다고요.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개념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요. 비트코인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화폐라는 것도요. 결국은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달러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치가 높은 거고 저기 뭐 알살바도라든지 그런 데서 쓰는 뭐 화폐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화폐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이것도 화폐가 될 수 있어.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야 너 줄게 할 때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치가 생성되잖아요. 이게 화폐야. 우리가 물물 교환을 되게 원시적인 걸로 생각하지만요. 화폐는 물물 교환을 대신하는 매개체일 뿐인 거예요. 근데 꼭 그게 물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국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아이팟하고 신발하고 바꾼다고 해봐. 국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뭐 신용기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지금 이 웃긴 일을 우리는 금융시스템이라고 해서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라는 개념에 갇혀 있는 게 더 웃긴 거야. 그러니까 비트코인 아니라 뭐 돌멩이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원하는 사람이 있는 한 없어질 수가 없어. 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 위에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구 행성 위에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본주의도 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구세주는 비트코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는 절대 유지가 불가능해.
그 평화롭던 유럽에서도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는 게 왜 그런 건데요? 다 금융 시스템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불필요한 거지, 지금. 불필요한 것을 억지로 유지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국가라는 개념도 생겼고, 멀쩡한 지구에다가 금국고,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누구 땅, 이래가지고 전쟁까지 일어나고. 지금 인류의 사는 방식 자체가 황당한 거야. 여기 틀 안에서 갇혀서 살면은요, 근 미래에 바뀔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지를 못해요.